영남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칠곡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륙지방은 늦은 밤까지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남해안은 최고 200, 제주도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 대부분 지방도 50에서 120mm로 비의 양이 많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남부지방도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영남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주로 남부지방에 오래 머무르면서 중부보다는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 일부 지방은 호우예비특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전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